안녕하세요. 오늘은 색종이로 태극기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빨강, 파랑, 검정 색종이, A4 용지 한 장, 풀 가위 필요합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색종이 준비해 주세요. 먼저 빨간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뒷면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세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치겠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역시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자, 요색 꼭지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까지 만나도록 접어볼게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가운데 선까지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가운데까지 이렇게 접어내립니다. 또 왼쪽에 있는 것도 가운데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나요? 자, 아래쪽은 어떻게 접냐면 여기 이 선과 이두 선이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서로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그럼 아래쪽은 자연스럽게 반으로 이렇게 접힙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 이번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자, 위쪽에 있는 뾰족한 색종이를 이 선에 맞추어서 이 선까지 접어 내릴게요. 이번에 이 밑쪽에 있는 색종이를 가운데까지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까지 접어야 하는데 가운데 선이 없지요? 가운데 선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반 접은 후에 꾹 눌러서 표시를 내고 이 표시가 난 곳까지 접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어요. 태극기의 문양의 빨간색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은 해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아랫부분, 달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아랫부분 접어 볼게요. 접는 방법은 똑같아요. 뒤집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주고, 반대쪽으로도 역시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이세 부분이 가운데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자, 위쪽도 가운데까지 접고, 왼쪽도 가운데까지 접어주겠습니다. 자, 아래쪽 부분 접어줄 건데요.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된이 선이 만나도록 아래쪽에 있는 선은 반으로 접히도록 접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이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위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이 선까지 접어 내립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가운데까지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역시 접어야 하는데 가운데 선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운데만 꾹 눌러 선이 나오도록 하고 이꾹 눌러진 부분까지 보이는 선까지 이렇게 접어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을 상징하는 태극무늬의 파란색 부분 완성되었어요. 해와 달을 합쳐볼까요? 자,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합체시키면 멋진 태극무늬가 완성되었어요. 풀을 이용해서 고정시켜 볼게요. 이 볼록 나온 부분을 살짝 들어서
표치를 하고 빨간색이 파란색 위쪽으로 올라가게 붙여주고 반대쪽은 파란색이 빨간색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붙여주세요. 완성이에요. 이번엔 건곤 감리 무늬를 만들어 볼게요. 검은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반을 접어 주세요. 그리고 가위를 이용해서 오려 주세요. 위는 반쪽만 필요합니다. 태극기에 보면 검은색 줄무늬가 보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건곤 감리라고 해요. 네모 모양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또 접어주세요. 두번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접어주세요. 총세번 접었어요. 방금 접은 세 번째 것을 펼쳐주세요. 가운데 선이 보이지요? 이 선에 맞추어서 대문잡기 할게요. 아래쪽을 접어 올리고 위쪽도 가운데 선까지 접어 내려줍니다. 꾹꾹 눌러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접었다면 완전히 다 펼쳐주세요. 이렇게 선이 여러 개가 보일 거예요. 우리는 12개가 필요해요. 12개만 오려내 주세요. 이 검은색 선을 괴라고 불러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개, 6개, 7개, 8, 9, 10. 2개만 더 오리면 되네요. 12개만 필요해요. 12개. 이렇게 해서 12개의 괴를 오려냈어요. 이제는 6개, 6개로 나누어 볼까요? 왜냐하면 6개의 길쭉한 괴와 짧은 괴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6개, 6개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이 6개를 잘라 줄 건데요. 색종이 자르는 것이 익숙한 친구는 이렇게 6개를 모아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준 후에 한꺼번에 자르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는 이렇게 한장한장 잘라주세요. 끝에 부분을 아주 조금만 이 정도만큼 잘라내주세요. 나머지 5개 모두 다 같은 크기만큼 잘라줄게요. 선생님은 익숙하니까 한꺼번에 자를게요. 역시 조금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잘라낸 이 6개를 모두 다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은 후에 가위로 또 잘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6개를 접었다면 생긴 선에 맞추어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건곤 감리는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낸다고 해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다면 A4 용지가 필요합니다. A4 용지를 준비해 볼까요? 짠! 선생님 이렇게 준비했어요. 먼저 태극 무늬를 가운데 붙여 볼게요. 뒤쪽에 풀칠을 하여서 흰색 종이 위에 가운데에 붙여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길쭉한 괴를 먼저 왼쪽 위에 세 개를 올려놓을게요. 이 부분이 건이죠?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 길쭉한 괴 두 개를 이렇게 놓아줄게요. 이 부분이 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길쭉한 부분 한 개, 여기가 감이고 물을 상징해요. 이번엔 짧은 괴들을 이렇게 긴 것 사이에 놓아주고 또 위쪽으로도 양쪽으로 이렇게 놓아줄게요. 이 부분은 감으로서 물을 상징해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짧은 괴들을 여섯 개를 놓아줄 건데요. 두 줄씩 이렇게 세 개씩 놓으면 여섯 개를 놓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 곤이라고 말하고 땅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요. 정말 멋지지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만의 멋진 태극기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